조기와 교우 회기를 앞세우고 이사장님, 총장님, 교우회장님, 교무위원께서 식장으로 입장하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기와 교우 회기를 앞세우고 이사장님, 총장님, 교우회장님, 교무위원께서 식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기가 단상에 개양될 때까지 계속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개교 111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자유전공학부 1, 2학번 김보윤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학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염재호 총장님, 또 우리 고려대학교의 교직원 여러분, 이번에 새로 선임되신 교우회 이학수 회장님과 자랑스러운 고대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젊음의 생기가 온누리에 가득한 오늘, 우리 고려대학교는 개교 111주년과 교우회 창립 109주년을 기념하는
고대인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국내외에서 고대의 이름을 널리 떨치고 있는 모든 고대 가족들과 함께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건학정신은 교육을 통해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미의 교육구국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일제강점기, 광복 후 혼란기,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들이 공동체를 우선하는 공선 사후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많은 인재들은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책임과 본분을 다하고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고대인들의 희생과 공로가 있었기에 국민들은 항상 애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고려대학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우리 고대인들에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을 넘어 세계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염재호 총장님께서 중심이 돼 추진 중인 교육, 연구, 행정분야의 혁신과제와 학교 발전 전략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본부는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구성원들은 학교의 혁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들은 인류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준 높은 연구와 인재,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교우님들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원대한 꿈을 품고 높은 목표를 향해 정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법인도 학교 발전에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명문대학으로서의 또 한 번의 도약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헌신한다면 반드시 결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개교 111주년과 고대인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교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려대학교 개교 11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제나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님과 새롭게 30만 고대 교우를 이끌고 계시는 이학수 교우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있었던 동아시아 그리고 또 노르딕 베넬룩스 7개 나라의 대표들 총장님들 와주셔서 컨퍼런스를 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축하의 자리를 함께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위기에 처했던 1905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사학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 인재를 키워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교육구국의 건학 이념으로 민족에게 희망을 제시했고 독재 정권에서는 4.18 의거로 4.19 학생혁명을 이끌어내 이 땅의 정의를 지켰습니다.
군사정권의 압제에서도 분연히 항거하여 긴급조치로 휴교령을 맞으면서까지 우리나라 민주화를 앞당기는데 선봉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끝없는 진리탐구와 실천적 지성으로 우리 사회에 헌신하여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땅의 근대화, 민주화, 산업화를 가장 앞서서 이끌어온 111년의 고려대 역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무궁한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 고려대학교는 재학 중뿐 아니라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고려대학교의 역사와 정신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고귀한 자산이기에 우리가 이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로 불안해하는 우리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담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미래는 항상 현재를 매개로 역사와 소통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대학들은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해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들은 외부의 평가와 각종 규제에 얽매여 미래를 개척하는 교육과 연구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사회로 달려가고 있는데 고등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투자는 매우 인색합니다. 대학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현재의 집단적 이해에 함몰되어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교육구국의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111년 전 고려대학교가 법률학과 이재학 같은 실사구시의 학문으로 이 땅의 근대화를 앞당기기 위한 교육을 시작했던 것과 같이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학 변화의 도전에 앞장서야 합니다. 과거의 사회적 안정과 영광을 뒤로하고 미래의 거친 광야를 향해 개척하는 지성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혁신적인 장학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고대생들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장학 제도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교 추천 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논술 전형 대신에 교수님 직접 참여하는 심층 면접을 통해 뛰어난 인재들을 발굴하는 입학 제도 개편안도 추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넘어 미래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21세기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어느덧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메디컬, IoT, 나노기술 등의 첨단 테크놀로지는 급속하게 융합돼 지금의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을 전혀 새로운 형태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20세기의 교육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고려대학교의 책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단순히 정형화된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의 장을 넘어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다양한 지식을 창조해내는 열린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척하는 지성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오는 가을 학기를 맞아 정경관 옆에 파이빌이라고 하는 개척마을이 들어섭니다. 수십 개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이 공간에서 학생들은 미지의 세계를 찾아가는 개척의 꿈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지식의 한계를 넘어 무한하게 상상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개척자들이 바로 이곳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가을에 착공되는 SK 미래관은 우리 캠퍼스 내에서 최초로 강의실이 없는 공간으로 100개의 토론실과 100개의 개인 집중 연구 공간이 제공되어 토론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위해 그러한 단과대학으로 미래대학 설립도 추진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연결성을 통한 창의적 학습, 융합을 통한 초학제적 학습, 거꾸로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력 학습 등 기존 교육의 틀을 깬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미래 사회를 주도할 모든 학문, 산업 분야들이 학습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개별 학문 분야, 소속 등 어느 곳에도 구애받지 않는 진정한 지식 유목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껏 글로벌 고대의 기치를 내세우며 추진해왔던 국제화도 한 단계 발전된 모습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개교 111주년을 맞아 북유럽과 베넬룩스 3국처럼 훌륭한 학문과 기술을 지녔지만 그간 우리와 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던 지역들과 중국, 일본의 유수 대학들과 함께 고려대학교가 주도하는 컨소시엄 ENUC를 출범시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 연구에 긴밀한 시너지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무한한 기회의 땅인 남미 대륙도 라틴 아메리카 프로젝트를 통해 개척해 나갑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처럼 새로운 대륙들로 나아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전문성을 함양시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111년 전 교육 구국을 통해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한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는 또다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하는 역사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민족의 보람이자 결의의 희망이었던 우리 역사를 발판으로 세계와 미래를 향한 도전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대학교에 거는 사회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막중하기 때문에 어려운 도전이지만 담대하게 시대적 책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끝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교육의 미래, 미래의 교육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갑시다. 고려대학교 개교 111주년, 새로운 출발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미래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만 국내외 교우와 함께 교우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학수 교우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그리고 고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제32대 회장에 취임한 이학수입니다. 오늘 저희 자랑스러운 모교 고려대학교 개교 제111주년 기념식과 고대인의 날 행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 참으로 큰 기쁨과 반가움을 느낍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1905년 망국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자라는 근학 이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용익 선생이셔우고 손병희 김성수 선생 등 민족의 선각자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가꾼 고려대학교는 일제 암흑기와 전쟁의 혼란기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하며 대한민국 현대사를 개척해 왔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야 했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서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뤄 모든 면에서 선진국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었고 바로 우리 고려대학교가 길러낸 인재들이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고려대학교는 교육구국과 산업구국의 이념을 구현하며 지난 역사를 통해 이 나라 최고의 명문사학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개교 111주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역사를 자축하는 것보다는 세계 고대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고려대학교 역사의 새 출발점에서 개척자적 사명감과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우리 고려대학교가 앞장서서 변화와 혁신의 길을 개척해야만 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인류대학으로서 학문의 세계화와 대학 경영의 세계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과 모교 그리고 교회가 뜻을 모아 모교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포상이 되어온 모교가 이제 글로벌 시대에 대학 혁신의 새로운 표상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30만 교우들은 세계 어느 대학보다 강한 결속력으로 모교 발전을 성원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화합하고 단결하는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을 결의합시다. 고려대학교 발전에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모교 및 교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로운 수상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국내외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교우님들, 동아시아 및 북중유럽 대학 컨소시엄 컨퍼런스에 오신 해외 대학 총장님들, 또한 일본 와세다 대학 교우의 후쿠다 아키히데 대표 간사님을 비롯한 우정의 방문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교의 111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벨기에 KU 루벤과 중국 인민대학 총장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벨기에 KU 루벤의 윅톨스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r Excellencies, ladies and gentlemen, dear friends, it's a great honor for me to be able to extend to you the greetings of a university in Belgium that is almost your namesake. KU from Leuven wishes to congratulate KU from Korea. The abbreviation has a different meaning in both cases, but if the old Romans were right to claim that a name reveals something of its bearer, the fact that we share this abbreviation surely means that our universities must have something in common and that there is a link between them. Today is also a special occasion because of the birth of EINUC, the East Asia Nordic Benelux University Consortium. As we could learn from the heading of yesterday's conference, it stands for unique potentials and great synergies. In today's world, universities cannot do all by themselves what they are expected to do. They need to join hands. That is what EINUC is all about. In our own context, in the northwestern part of Europe, we have had very good experiences with inter-university collaboration. And I'm quite convinced that EINUC will add to that. The consortium will develop into a significant forum that will
allow us to exchange ideas, set up projects, and simply to shake hands. For that is what friends do. As a result,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ose in charge of designing ENUC, and I wish the consortium all the best in the years to come. KU Leuven feels proud to be an ENUC member. Korea University is celebrating its 111th anniversary. This takes us back to the year of its birth, 1905, long ago, a year which for the eastern part of Asia, and especially for Korea, was overwhelmingly important. The world was in turmoil. Well, when is it not? Japan and Russia were fighting their war, which resulted in new political balances or imbalances. Japan was rapidly extending its power, thus proving that the West was not invincible. Russia saw its influence diminished. China in those days was in great difficulty, and this beautiful country of Korea saw its sovereignty attacked. It was not a good period for scholars and scientists who need many things, but above all, peace and quiet. There was no peace. There was war and bloodshed, and there were brutal conflicts. This is, of course, not a place to commemorate war and bloodshed, although we can and must never forget that peace is the exception rather than the rule. Current event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are constantly reminding us of this. Sadly, 2 months ago, my own country fell victim to brutal murder, which is the only valid synonym for bloodshed and pointless terrorism. Luckily, among the highlights of 1905, there are some happy events as well. The birth of this university certainly is one of them. 1905 was also the Annus Mirabilis of Albert Einstein, in which he developed 4 of his theories that proved to be pivotal to his own discipline, physics, but also to science and mankind in general. In a then unknown magazine, Annalen der Physik, he published 4 articles which forever changed our views on time, mass, space and energy. One cannot go much deeper than that. In one of these articles, he published the world's most famous scientific formula, energy equals mass multiplied by the speed of light squared. E is mc squared. Energy was the keyword. How much energy does it take to start up a university? Honestly, I have no idea. But it certainly takes vision, intellectual audacity, and an almost unimaginable amount of hope. After all, isn't that what universities are after? Hope. At the same time, we always remain critical to society, also to ourselves. It beats being indifferent. One is only critical of things or people one cares for. Love is over when you have stopped criticizing your partner. Being critical means that you are confident that change will come, that you believe in a better future. And that is exactly what being a university is all about. Back in 1905, there was a need for a better future. Times were far too violent to just sit back and do nothing. Maybe now times are calling for just the opposite. Don't just do something, also sit back. Bring peace and quiet back to universities and to society. Things consume too much energy. Things move at the speed of light, and the mass becomes intolerably heavy to carry, as Einstein explained. Maybe the calling of universities is to alleviate this situation, to spend less energy and to make the mass of things a little lighter to bear.
I'm just dreaming, I know. But that is another thing universities do. They dream. And so they should. They must. The end of the dream is the beginning of the nightmare. Universities are there to avoid nightmares by spreading the message of hope, of care and beauty, value, insight, balance. Without any doubt, that is what the founding fathers of this beautiful Korea University had in mind way back in 1905, 111 years ago. And that is why it is so important to commemorate the founding of this university. I consider it a privilege to be here to celebrate this splendid event.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your friendship, the way in which you have become the embodiment of hope. I wish Korea University a most memorable birthday and all the best in years to come, many, many, many years. I thank you.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국 인민대학의 웨일리우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귀빈 여러분, 여사님,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같은 화창한 봄날에 협력관계가 있는 외국대학의 대표로서 이 자리를 하게 되어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중국인민대학교 전체 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하여 고려대학교가 개교 121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캠퍼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농후한 인문 풍경과 자유로운 학술 분위기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1905년에 개교한 이래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여 왔으며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위하여 지식구조가 견실하고 문화원축이 농후하며 웅대한 국제적 시야와 숭고한 도덕적 수양을 겸비한 수많은 인재를 육성해 왔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한국의 대학만이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의 대학입니다. 고려대학교 특유의 민족성과 국제성이 조화로운 결합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한국 최고의 대학이며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수준을 갖고 있는 대학입니다. 2016년 QS 세계대학교 학과 순위에서 고려대학교의 23개 학과가 세계 순위 100위 안에 들었었는데 이 수량으로 봤을 때 이는 한국 사립대학의 1위였습니다. 국제화 분야에서 고려대학교는 예민한 전략적 시각과 성견 지명을 지니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전 세계 90개 국가 및 지구의 860여 개 유수 대학교와 풍부하고 다채로운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식으로 설립된 동아시아 노딕 베네룩스 대학연맹은 고려대학교가 국제화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인민대학은 고려대학교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수년간 사생관 교환, 과학연구 등 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협력을 해왔습니다. 중국인민대학과 고려대학교는 2009년에 중국인민대학에서 두 대학의 친선 우위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인 고려회관을 준공함으로써 중국인민대학의 캠퍼스에 두 대학의 우정을 영구적으로 고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베이징센터가 고려회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한중 학술 교류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중 학술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중요한 공헌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모두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존하는 글로벌 흐름 속에 놓여 있으며
어느 국가, 지구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대학은 인재육성, 기술혁신, 문화전승, 사회봉사, 국제교류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는 국가, 민족이 발전, 진보하는 중요한 근본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가 발전, 진보하는 중요한 근본입니다. 대학사의 교류협력은 서로 다른 문화와 이념의 충돌과 융합이고 서로 다른 관점과 사상이 탐구와 조화이며 더욱이 인류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도경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세계 각국 대학 사이 교류협력이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고 이를 통하여 세계 각국 인민과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굳게 믿고 있으며 또한 이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고려대학교의 일익번창을 기원하며 중국인민대학과 고려대학교의 우정이 하늘과 땅처럼 영원하고 한중 양국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리서 참석해 주신 두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장기 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먼저 30년 장기 근속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13분의 30년 장기 근속자를 대표해서 백두권 교수님, 백나실 부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은 법인 이사장님께서 수여하시고 총장님께서는 기념품과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과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호명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족이나 동료분의 꽃다발은 식이 모두 끝난 이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두권 교수님부터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백두권 선생 귀하는 1986년 3월 1일부터 장기 근속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5월 5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나실 부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백나실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30년 장기 근속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년 장기 근속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67분의 20년 장기 근속자를 대표해서 박천호 교수님, 김동조 차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박천호 교수님부터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박천호 선생 귀하는 1996년 3월 1일부터 장기 근속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5월 5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조 차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김동조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역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년 장기 근속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92분의 10년 장기 근속자를 대표해서 허태균 교수님, 권진택 주임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먼저 허태균 교수님부터 수상하겠습니다. 표창장 허태균 선생, 귀하는 2005년 9월 1일부터 장기 근속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6년 5월 5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권진택 주임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 권진택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께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단상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총장님께서는 다음 시상을 위해서 잠시만 단상 위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 그리고 기술 이전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 대한 총장님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대표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5학년도 2학기 석탑 강의상 수상자로 선정되신 146분을 대표해서 공과대학 성만영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석탑 강의상 공과대학 성만영. 위 분은 2015학년도 2학기에 탁월한 강의로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지난 3년간 우수한 연구업적으로 석탑 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된 35분을 대표해서 의과대학 안덕선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석탑 연구상 의과대학 안덕선. 위 분은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본교의 연구 분야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기술 이전 유공자 부문 네 분의 수상자를 대표해서 공과대학 송재복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석탑 기술상 공과대학 송재복. 위 분은 2015년에 탁월한 기술 이전 실적을 거둬 본교 산학 협력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세 분 역시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대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고려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32분의 공로상 수상자를 대표해서 임주용 선생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경영지원부 임주용. 이분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므로 본 대학교 포상 규정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함. 2016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본교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정성으로 기여하신 분들께 크림슨 어워드라는 이름의 발전 공로상을 특별히 수여해서 그 공로를 기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대 발전에 지속적으로 공헌하신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상자는 김양현 삼원산업회장님이십니다. 김양현 회장님께서는 법대 5, 6학번 동기 모임인 석정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과대학 장학금을 지원해 오셨고 행정고시동 건립 및 행정학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발전기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모교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며 거액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김양현 회장님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림슨 어워드, 김양현 삼원산업회장, 길을 개척하는 사람, 고대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신 회장님의 고귀한 발걸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입학 30주년 기념행사에 초대 준비위원장, 석정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며 뒤이어 따라갈 후배들을 위해 개척자의 정신으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회장님의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고대 가족은 그 길을 기억하며 그 뜻을 영원히 새기겠습니다. 2016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축하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수상자는 유희성 교우님이십니다. 유희성 교우님께서는 2011년에 현대자동차 경영관 건립기금에 이어 작년 2015년에도 거액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인성기금은 어려운 학생들의 생활비 지원, 교환학생들의 학업 지원 및 연구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우로서 성공한 부를 모교에 기부함으로써 적선지가 필류 여경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유희성 교우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림슨 어워드, 유희성 교우, 적선지가 필류 여경,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소학의 구절을 인용하시며 기부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표현하신 교우님을 기억합니다. 돈도 사람의 체온과 같아서 온기가 돌 때 나누어야 한다라는 신념으로 베풀어주신 교우님의 후원을 고대인의 가슴에 새겨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고려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수상자는 승명호 회장님이십니다. 동화그룹을 이끌고 계시는 승명호 회장님께서는 최근 고대 경제인회 회장을 맡으시는 등 교우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동안 현대자동차 경영관 건립기금은 물론 경영대학과 언론대학원을 위해서도 기여해 오셨습니다. 올해 초 학교 발전기금으로 거액을 쾌척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승명호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림슨 어워드,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 사람 중심의 가치 창조 기업, 동화그룹의 리더로 회장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시는 등
진정으로 개척하는 고대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사람 중심의 경영신념을 승화시키셔 모교를 향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회장님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상에 수고해주신 총장님께서도 단상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크림슨 어워드 수상자로 한 분이 더 선정되셨습니다. 김윤 삼양그룹 회장님이신데요. 김윤 회장님께서는 경영대학 및 100주년 기념관 건립에 크게 기여해 주셨고 작년에 페이컬티 하우스 건립을 위해 거액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상식 행사에는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염재호 총장님께서 김윤 회장님께 추후 자리를 마련해서 별도로 상패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거액 모금과 더불어서 금액에 상관없이 많은 고대 가족이 작은 마음을 모으는 아름다운 기부가 있습니다. 작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시작한 KU 프라이드 클럽인데요. KU 프라이드 클럽 캠페인은 고대 가족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학교 발전에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매월 만 원 이상의 발전 기금을 전기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건데요. 고려대학교의 프라이드를 염원하는 정성어린 마음을 모으는 운동입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현재 1,989명이 가입하셨고 7,118구좌 무려 9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기부금은 세계적인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그동안 모은 기금으로는 우선 가정 형편이 어려운 19명의 학생을 지원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해외 교환학생으로 나가는데 한 명당 약 1천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1,000명의 교우들의 마음이 모여서 한 학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선사한 겁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모교 사랑이 가득한 고려대학교 고대인만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오늘부터 한번 참여해야겠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의 적극적인 동참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격려하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부터는 교우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모교 방문 행사를 위해 헌신하셨던 교우들에 대한 교우회장님의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7호 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 준비에 수고하신 박성호 준비위원장, 윤신일 집행위원장, 이주태 집행위원장, 곽일식 감사, 서경희 재무국장, 그리고 8호 학번 입학 3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셨던 오영식, 김영우, 양태회 공동준비위원장, 박창수, 박찬우 집행위원장이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네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상자께는 교우회장님께서 상패를 증정해 드립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은 김병훈 재무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교우회장님, 재무부회장님, 그리고 수상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곽일식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2015년에 개최된 7호 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 방문축제 준비위원회 감사로서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항상 모교와 교우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노고를 기리고 앞날의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는 30만 전 고대 교우의 정성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6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경희 교우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서경희 교우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창수 교우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박창수 교우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역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박찬우 교우님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박찬우 교우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네 분 같이 사진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일렬로 서주시면 사진 촬영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교우회장님과 재무부회장님은 다음 순서 시상을 위해서 잠시만 단상 위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말 대단한 상인데요. 다음은 직계가족 중 5인 이상이 고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교우회장님의 고대 가족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는 신성용 교우님 가족, 황인남 교우님 가족, 진은정 교우님 가족이 고대 가족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호명하는 고대 가족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가족상은 고대를 상징하는 용맹스러운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기념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용 교우님 가족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세 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신성용 교우님께서는 상학과 65학번이십니다. 그리고 동생 두 분도 고려대학교 교우님이신데요. 경영학과 71학번 신인용 교우님, 그리고 경영학과 73학번 신의용 교우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드님 역시 경영학과 92학번 신재준 교우님이시고요. 여기에 며느님까지 교육대학원 전경화 교우님이십니다. 신성훈 교육리 가족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황인남 교우님 가족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교우님께서는 체육교육학과 77학번이십니다. 그리고 배우자 고 임헌상 교우님께서는 전기과 73학번이셨고요. 따님은 식품자원경제학과 05학번 임미나 교우님이십니다. 그리고 황인남 교우님의 언니와 동생도 역시 고려대학교 교우님이신데요. 교육대학원 황인자 교우님, 그리고 교육대학원 황인수 교우님이십니다. 황인남 교우님 가족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은정 교우님 가족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분이 모두 참석을 해주셨네요. 아, 먼저 진은정 교우님께서는 철학과 90학번이십니다. 그리고 진은정 교우님을 포함해서 언니, 오빠, 동생까지 모두 고려대학교 교우님이신데요. 오빠분은 농경학과 81학번 진철호 교우님이십니다. 그리고 언니분은 전자전산 86학번 진명숙 교우님이시고요. 그리고 배우자이신 철학과 90학번 김백년 교우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생분은 재료과 92학번 진상환 교우님이십니다. 진은정 교우님 가족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다 고려대 교우님이시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네, 다음 시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교우회 활동 등으로 타 지부와 분회에 귀감이 된 교우회 모범 지부 및 분회에 대한 교우회장님의 표창이 있겠습니다. 올해 모범 지부로는 강남, 홍콩, 시애틀 교우회가, 모범 분회로는 휘문고등학교 분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회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미국 시애틀 등 멀리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상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교우회의 경우는 공교롭게도 최근 회장님께서 변동이 됐기에 전임 권용관 강남 교우회장님과 이종열 강남 교우회장님 함께 앞으로 나오셔서 상패와 꽃다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교우회는 정태근 부회장님께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회에는 이경미 회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강남 교우회 수상이 있겠습니다. 표창패 강남교우회. 귀교우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교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통하여 강남교우회를 활성화했고, 교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2016년 고려대학교 교우회 모범지부로 선정하며 30만 전 고대 교우의 정성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6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시애틀 교우회가 수상하겠습니다. 표창패 시애틀 교우회.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멀리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회가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회.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봉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사회봉사상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에 크게 기여한 분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올해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시는 분은 48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지역사회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은 물론 소년소녀가정과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해 오신 자랑스러운 고려대 여자교우이십니다. 최영희 교우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총장님께서도 함께 올라오셔서 메달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사회봉사상 최영희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56년 모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신 후 1968년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로 봉사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예지원,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등에서 48여년의 긴 세월 동안 지역사회 불우이웃과 소외계층은 물론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해오신 자랑스러운 고려대 여자교우셨습니다. 여자교우회와 성남 분당교우회에서의 헌신적인 활동과 오이학번 동기회장으로서 봉사의 마음을 몸소 실천하셨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성창산업 대표이사로서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시는 등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에 모범을 보여줌은 물론 선후배 교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이에 교우님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0만 고대 교우의 뜻을 모아 2016년 사회봉사상을 드립니다. 2016년 5월 5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교우회장님, 재무부회장님, 총장님께서도 모두 단상 아래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시상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개교 111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